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음식이나 과일 같은 것들의 명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It's a peach and lemon cake. Okay. It's a peach 한번 써볼까? P-E-A-C-H and lemon cake. Okay. 그것은 복숭아 레몬 케이크야. It's a peach and lemon cake. Okay, 그래서 a peach네, a peach. A peach and lemon cak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또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다.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래서 What is it?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Okay. 그래서 무슨 모양? 잠깐만. What shape? 그렇지.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케이크? What cake? 그것은 무슨 케이크니? What cake is it?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어제 했던 거. 그것은 무슨 케이크니? What cake is it? 자, 이제 it 대신에 만약에 이 음식이 가까이에 있다면 What is it? What cake is this? 그렇죠. 좀 멀리 있다면 What cake is that? 훌륭합니다. Bravo.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예, 계속해서 자, peach and lemon cake의 맛을 얘기하네요. It's sour. It's sour. Shower가 아니고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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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S-O-U-R. 훌륭합니다. 그것은 새콤합니다. It's sour. 오케이, lemon 들어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sour. It은 뭔가를 안만기로봤자 한 거네요. 뭐를 안만기로봤자 한 거죠? Peach and lemon cake. 그렇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땐 얘를 붙인다 했습니다.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합니다.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뭐라고요? The peach and lemon cake. Sour. Oh, is 잘 넣었어요.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The peach and lemon cake. 아우. 천천히 하세요.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Okay. It's sour. It's sour. 계속해서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야. It's a banana ice cream. 오케이,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다. It's a banana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궁금하면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야. It's a banana ice cream. 바나나 선생님 잘못 써놨네. 바나난이라고 써놨네. 네. 오케이. It's a banana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콤하다요. It's sweet. Sweet. It은 뭐 대신 원,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sweet. It은 뭐 대신 원나요?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그렇죠.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is sweet. 원래 문장은 뭐였다? It is 아니,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문장은 뭐였다?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is sweet. 뭐라고요?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It is sweet. 자,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냐? 얘가 궁금해요. 그러면 영어 또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까요? Swe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것은 어떤 맛이니? 그것은 어떤 니까지 해도 돼요. 어떤 맛까지는 조금 니가 어려우니까 좀 이따 가르쳐줄 거예요. 그거 어때? 그거 달콤해? 이럴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그거 어떤 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거 어떤 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is it? 와우! 민성이 쑥쑥 잘한다. 됐습니까? 그것은 어떤 니? How is it? 오케이, 그것은 달콤하다? It is sweet. It is. How is it? It's swee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민성이가 했던 그것은 어떤 맛이니 하고 싶으면 이걸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한번 맞던 틀리던 읽어볼까요? Flavor의 뜻이 뭐길래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나요? Flavor 맛? 오, 궁금합니다. 맛, flavor, 맛, flavor. 자, 그러면 how 자리에 그것은 어떤 맛이니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Flavor. 자, 그러면 어떤 색? What color? How color? 잠깐만. 어떤 색? 어떤 색? 어떤 색?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어떤 색? 무슨 색? 무슨 색은? 그러니까 어떤 색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말이죠? How? 어떤 모양? How shape? 어떤 책? How book is it? 아, 그래요? 희한하네. 무슨 모양? What shape? 그래! 어떤 모양? 어떤 모양?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나 무슨 모양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What shape?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맛? What pla? Flavor. Flavor. 그래서 그것은 어떤 맛이니? What flavor is it? What flavor is it? It's sweet. 그렇습니까? 맛 묻고 답하기. What flavor is it? It is sweet. It is sweet. It's sweet. 계속해서 다음 음식. It is potato pizza. It's potato. It's a potato pizza. It's potato pizza 하면 돼요. 원래 피자. 아까 전에 이제 여의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 책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셀 수 없어.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다. It's banana ice cream. 그다음 여기 케이크도 원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복숭아 레몬 케이크다. It's peach and lemon cake.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감자 피자다. It's potato pizza. It's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감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면 되죠. 그럼 똑같이 그건 뭐냐고 물어보잖아. 아, 그래? 그것은 감자로 만든 감자 피자야. 감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감자란 대답, 피자는 빼고 감자란 말만 넣고 싶어. 여기다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무슨 피자네? 그래. 그럼 얘를 영어로 한번 볼까요? What? What pizza? 눈치 그만 보고 그냥 쭉 하세요. What pizza is it? 그래. 됐습니까? 그것은 어떤 피자니? What pizza is it? 그것은 감자 피자야? It's potato pizza. It's potato pizza. 됐습니까? 선생님 계속해서 너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 눈치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맛있어. It's delicious. It's delicious. Delicious 써봐야죠. T-E-L-I-C-U-S-C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전번에도 틀렸는데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틀리고 있어요 최근에.
소리 질 얘요? 얘는 아무 소리 아닌가요? Delay C O's O's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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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R R U U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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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스펠링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수행 평가 하려면 그것은 맛있다 It's delicious It's delicious It은 뭐 대신 왔나요? The potato pizza 오 훌륭합니다 그 감자 피자는 맛있어요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Deliciou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 피자는 무슨 그 피자는 어떤지? 그렇죠. 그 피자 어때? 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 감자 피자 어때? 그러면은 하우 내가 너무 어렵나요? 원래대로 돌려놓지 뭐 그럼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래. 그거 어때? How is it? 그 감자 피자 어떻니? How is potato pizza? 그 감자 피자는 어떻니? How is the potato pizza? 그 감자 피자가 어떤지 묻고 맛있다고 답하기. How is the potato pizza? It is delicious.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is the potato pizza? It is delicious. Delicious 한 번 더 써볼까요? T E L I S O U O S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죠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C C O S C O S C O S Delicious Delicious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E It's delicious 오케이 그것은 배파이야 It's a pear pie 그것은 배파이다. It is pear pie.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Okay, 파이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돼요. 그것은 배파이다. It's a pear pie.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걸 똑같이 듣고 싶다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우리말로 뭐라고 묻나요? 그것은 배파이니? 페어란 대답이 듣고 싶은데 페어라는 걸 넣고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무슨 파이니? 그래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pie is it? 그래 지금 뭐 가르쳐주고 싶은지 많이 눈치 못 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어떤 파이인지 묻고 답하기 What pie is it? It's a pear pie 뭐라고요?
What pie is it? It's a pear pie. Okay. It's a pear pie. It's sweet. Okay. 잘했고요. 쓰기 시험. Delicious 제발 좀 그만 틀리시고. 네. 안 틀릴 때도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